산타페 DM 또 왔습니다. 지금 한 3차에 걸쳐서 고스트 알파 배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1개 하셨었는데 오늘 저희가 소음기에 해도 효과가 있는 게 있어서요. 나중에 조금씩 하겠다 그래서 소음기에도 보시는 것처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일단 4개만 추가로도 하려고 합니다. 4개 추가하고 제가 한번 타고 나가서 차량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또 영상 그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페 DM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끝단에 이렇게 있고요. 와서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음기하고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영상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터브레인즈 김태형입니다. 오늘 차량 산타페 DM이고요. 이 차량 뭐 저희 제품 안단 거 없이 거의 다 장착한 차량인데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뭐 고스트 알파 배기를 하셨었는데 배기를 3차에 걸쳐서 지금 총 15장 했습니다. 15장. 지금 오늘 소음기에 4개 추가하셔가지고 총 15개가 됐고요. 지금 한번 살짝 밟으면 또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그만큼 세져가지고 오늘 사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저희 제품 이거 고스트 알파 배기는 물건이라고 아마 이것 때문에 바빠지실 거라고 할 정도로 사장님도 오실 때마다 계속 더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산타페 DM 고객뿐만이 아니라 저번에 창원에 계신 아반떼 MD 서킷 하시는 사장님도 지난번에 내려가서 배기에 전체 다 했습니다. 소음기까지 해서 그분은 총 24장인가 했거든요. 근데 이 산타페 DM은 지금 소음기까지 해서 현재 15개 장착되어 있는데 다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면서 계속 재밌으시니까 지금 추가로 하시면서 계속 더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왔다 갔다 하시다가 또 오시면서 두 개, 네 개 계속 재밌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뭐 저희가 더 하면 좋습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타보신 고객님들이 하니까 그만큼 편해지고 좋으니까 하시는 거거든요. 일단은 고스트 알파 흑배기에 사장님들이 많이 놀라고 계시고 고객님들이 많이 지금 좋아하고 계신데요. 내일 저희 피니쉬 모터브레인즈는 하루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산에 계신 고객님께서 지인분들 7대인가를 모아놓으셔서 저희 내일 그쪽으로 출장을 가서 7대 다 작업을 하고 오면 저녁에나 이제 게라지에 방문할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돌아올 것 같으니까 내일은 예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이 4월 13일 13일이 맞나요? 날짜가 아닌지도 모르겠네. 14일입니다. 14일. 그럼 내일 4월 15일은 저희가 게라지에 없는 관계로 예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그냥 지나가시다가 오시더라도 헛걸음할 수 있으니까 꼭 저희 게라지 방문할 때는 전화를 주시고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고객님 작업을 또 완료했는데 사장님께서도 계속 타시면서 저희 제품을 달게 되니까 연비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연비 운전. 그러니까 차량 그 거리가 가까워지면 미리 엑셀부터 떼서 그냥 쭉 밀어주는 대로 그대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비까지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좋아하시는 부분이고요. 뭐 더 타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전 코스 안 돌고 여기서 유턴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반은 저희 기술 대표가 돌 때 한번 또 체크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고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카메라 들을 거니까. 예. 여기서 하는 비용이. 유턴에서는 저희 기술 대표가 운전하고 기술 대표가 느끼는 게 저랑 똑같은지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더했을 때 또 얼마나 더 좋아질까라는 의문들을 가지시는데 달면서 계속 차가 좋아지니까 이제 이렇게. 고객님 말씀하신 대로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계속 하고 싶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일단은 차주님께서 운전하시면 바로 아시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차피 타볼 필요 없다 해서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차를 가지고 나와서 테스트 주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턴에서 기술 대표가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타페 DM입니다. 기술 대표님이 운전하시면서 좀 변화된 거 한번 느껴보시는 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신호에 정차하고 있다가 다 바로 출발을 할 때 엑셀레타 뛰자마자 차가 그냥 치고 나가려고 바로 힘을 쓰거든요. 약간 향속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향속이 많이 늘어났고. 근데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향속이 늘어났고. 이렇게 느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자, 지금 저기 빨간불이 멀리 보여가지고 지금 엑셀레이터를 벌써 떼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발 보시면 엑셀레이터 완전 떼어있는데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치고 옵니다. 신호가 그 사이에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엑셀레이터 살짝 밟아주면 바로 가능하고요. 네. 자, 엑셀레이터를 전에보다 덜 밟아도 치고 나가는 게 뒤에서 배기 힘이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지금 고객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놀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뒷당김은 거의 없고 이제. 뒷당김은 거의 없고. 순식간에 속도 올라가고. 가속력이. 어휴, 나 지금 카메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잠깐 밟았는데 그냥 100을 훌쩍 넘습니다. 운전이 이래서 편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신호 보면서 한번 쭉 밟아놓은 다음에 엑셀 띄고 그냥 다니시면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그래서 연비가 좋아지는구나라는 걸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고요. 지금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고스트 알파 흡기 배기 지금 고객님들이 많이 놀라고 계시고 초반에 이런 제품들을 좀 장착하고 싶은 고객님들도 한번 해보시고 효과 모르겠다면 환불해 드린다니까 그냥 믿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턴해서 들어가고요. 고객님한테 차량 전달하고 고객님이 아마 도착하시면 전화를 줄 것 같습니다. 이상 모터브렌즈였습니다.